형. 잘했어. 네. 형이랑 부자 형구 형입니다. 2021년 국회주 9급 영어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아마 우주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주 9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를 시험 끝내고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긴 하지만 그게 텍스트로 올라오는 데는 조금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꼭 알고 계시고요. 저는 좀 약간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다 쳐서 해설 강의도 진행하고 해설지까지 이거 만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주말에 엄청 고생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제와 해설 모두 네이버 합격은 형구형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요거 좀 여러분 들어와서 꼭 받아보시고 이참에 좀 카페 좀 떡상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지 9급 같은 경우에 문제가 20문제고요. 그리고 보기는 오지선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수능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난이도는 8급에 비해서는 분명히 쉽긴 한데 일반적인 9급의 국가직 지방직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조금 어렵긴 합니다. 특히 독해 부분이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준비됐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밑줄 문제고요. 밑줄 동의어 문제는 밑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imical, 해로운, 뭐 엄청 어려운 어휘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만만한 어휘도 아니거든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These economic policies, 이러한 경제적인 정책들은 해롭습니다. 혹은 반합니다. 뭐에? 이익에. 사회의 이익에 반합니다. 1번 볼까요, 여러분? Amenable 이란 말은 말을 잘 듣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Arduous, 보통 일다위가 엄청 고된 힘든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3번에 Favorable 이란 말은 이건 호의적인, 우호적인 4번에 Harmful, 보는 순간 아따 동의어 들어왔다 바로 골라주시고 5번에 Pertinent 이란 말은 관련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좀 제가 해설을 빡시게 썼기 때문에 너무 뭐 꼼꼼하게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밑줄 쳐 있는 단어는 dissipate. 보통 우리 흩어지다, 흩어버리다라는 뜻인데 요거 한번 바로 동의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erve란 말은 뭐예요? 보존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treat, 만들다 이건 쉽고 3번에 scatter란 말이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secure, 동사로 쓰면 이건 어렵게 뭔가를 확보하다. 이때 꼭 알아두시고요. 5번에 utilize, 뭔가를 활용하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죠? 그리고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면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보시면 when a group of atoms, 한 무리의 원자가 be driven이니까 내몰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by an external source of energy and 요 앞에 한번 끊어서 무엇에 의해서 몰리냐면 외부적인 에너지원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리고 둘러싸이게 되면 by a heat bath 이건 heat bath라는 말은 뭐 열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때 it will often gradually restruct itself. 요 원자의 그룹이 원자 집단이 점점 스스로 재구성을 한단 말이네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dissipate increasingly more energy. 점점 더 많은 에너지, 막 에너지가 오니까 그걸 흩어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소멸시킨다고 해도 괜찮고요. 따라서 다 몇 번 답은 충분히 3번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문제. 어법 문제가 어떤 건 되게 쉬웠고 어떤 건 좀 어려웠거든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question debated in parliament 이렇게 묶어볼게요. 여기까지. 보통 주어동사 멀어지면 수일치 물어보는 거니까 The question was 무엇에 관한 것이었다? About the new tax 딱히 문제 없어 보이면 일단 동그라미 한번 치고 가세요. 2번에 A man wearing a red vest 빨간색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is standing 서 있습니다. 잠자코 조용히 on roller skates 롤러 스케이트 위에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다는 말이니까 뭐 딱히 문제 없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They knew the man. 그들은 남자를 알고 있대요. 근데 그 남자 누구냐면 Who was going out with their daughter. 딸과 사귀고 있는 Go out with 이란 말이 사귀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딱히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The list shows all articles that are belonging to the owner.
사실 이게 이제 공모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 여기 진행형으로 지금 쓰여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belong to 누구에게 속하다. 보통 이제 소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아마 배우긴 배우셨을 텐데, 이거 시험에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목록이 나타낸다. 모든 품목들, article이란 말은 품목 같은 뜻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that절 관계대명사 절로 가서 어떤 품목이냐면 속하는, 그 주인에게 속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은 솔직히 저 같으면 이거 진짜 안 물어보는 건데 하고 잘못됐다라고 표시는 하겠지만 아직 답으로 가긴 조금 고민이 될것 같아요. 5번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Authorities are afraid of people. 정부 당국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Knowing the truth.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딱히 문제를 겁다, 그죠?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분사나 아니면 뭐 관계절에 관한 것도 물어보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문제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였다? 진행형이 되는 동사, 안 되는 동사.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출 신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 이 빈칸 문제를 여러분이 전복하지 않으면 국회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과 그리고 국가직도 사실 여러분 고득점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빈칸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빈칸 포함된 문장을 제가 늘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빈칸 포함된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확인했어야 된다, 맞죠? But one must realize that. 우리 one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뭐 우리든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고 뒤에 빈칸을.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보통 저 같으면 요 앞을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빈칸을 요 앞에 한두 문장 봐서는 요거 이렇게 살짝살짝 긁어먹듯이 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명백히 교육적 과정, 누굴 위한, juror 하면은 뭡니까? 배심원입니다. 배심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needs to be improved, 개선될 여지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들은 need to become active participants,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 In this educational process,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이글 전체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They nee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nforming jurors. 그들, 판사와 그리고 변호사들은 무슨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 배심원들을 교육시키는 거, 뭐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냐면 about the relevant legal issues in each case.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법적인, 사법적인 쟁점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진다? 판사와 변호사가 져야 된다. 뭐 이건 이 글의 주장입니다. They must educate jurors on the rules of law. 이 법칙에 대해서, 이 법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그 법규가 어떤 법규냐면 applicable to the cases, 사건에 적용이 가능한. 근데 at hand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뭐 나중에 써먹을 거 말고. 그리고 in language, 어떤 언어로 이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They can understand. 여기선 당연히 they가 주어를스가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Some may argue that.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주장의 내용이 보면 빨리 여러분 이 절안에 있는 것만 해석하는 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This system may be abused. 방금 이렇게 가르치는 시스템, 이것이 남용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변호사들에 의해서. 아따 어떤 변호사냐면 want to bias, 편향되게 만드는 거. 어떤 사람들을 이 배심원단을 편향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변호사에 의해서 in their favor, 그들의 편에 맞도록. 당연히 이런 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라고 나온 다음에 뒤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읽어서 우리가 어떤 주제나 소재는 이해했지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죠? 제가 빈칸에 들어가는 건 반드시 글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걸 옮겨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Each juror walks in with his or her own distinct set of values and beliefs. 말 그대로 각각의 배심원이 걸어 들어온단 말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참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The lawyers are always trying to influence them. 뭐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일이 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To see their side, 그들의 편에서 보게 하려고, 변호사 편에서 보게 하려고 하는 거, 뭐 이건 변호사가 원래 하는 겁니다. I would argue, however, that 하지만 나는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It is better to risk the possibility. 가능성의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럼 여기서 가능성의 위험을 감수하는 is은 여기 요투 부정사 내용 되겠죠. 어떤 가능성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냐면 some additional bias, 약간의 편견, 뭐 그거 좀 있을 수 있다. In order 뭐 하기 위해서, 누가 뭐 하기 위해서, for 목적어 to 부정사 많이 쓰죠. 이 배심원들이 더잘 알기 위해서 뭐까지 거 약간 편향 좀 되면 어때? 요런 내용이에요. It is more desirable, 더 바람직하다고요. 여기도 역시 가져오니까 까버리고 들어갑니다. To have a knowledgeable jury. 누굴 데리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배심원단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Even at the risk of,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편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해할 때 rather than은 무엇이 아니라라고 해석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to have a jury that, 어떤 배심원단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배심원단입니다. Totally in the dark, 완전히 어둡다는 얘기는 완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about the legal issues,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법적 쟁점입니까? A particular case,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럼 제말 그대로 예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쳐보면 이미 배심원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번 보시면 juries are 이 배심원은 본질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편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게더 중요하다. 약간 편향이 된다 할지라도 따라서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답에 대한 분석은 지금 다 해드리지는 않고요. 오답에 대한 어쨌든 해석을 다 해설에 써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중요한 거. 모르는 거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요즘 좀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바로바로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카페에도 질문해 주시고, 여기 유튜브 댓글에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뭐 상담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5번. 미출 신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 이거 처음부터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One useful guideline for differentiating a dialect from a language is that. 하나의 유용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굳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뭘 구분 짓는 가이드라인이냐면, dialect, 방언과 언어를 구분 짓는 거예요. 이것은 that 이하입니다. 이제 that 이하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빈칸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네요. Different languages are not 빈칸. 제가 이제 빈칸 문제에서 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다시 밖에 빠져있는 거 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언어들은 빈칸하지 못하다. 그럼 막상 이 빈칸만 잘라보면 not을 뺀 해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whereas란 말은 반면이란 뜻으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한 반면에 different dialects, 다른 방언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반면에, 여기 비동사 뒤에 생략된 부분은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방언끼리는 되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끼리는 안 되는, 그 되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For example, 예시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야 되는 거네요. If you are a monolingual speaker of Mandarin Chinese, 우리 Mandarin Chinese라고 하면 보통 이게 보통의 중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중국어. 우리가 뭐 만달리너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냥 이 중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you encounter monolingual speaker of Cantonese Chinese, 이건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광둥어라고 보통 말하나요? 아니면 관동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하나의 방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he two of you, 그러면 너희 둘은, 그 둘은 will have a great deal of 엄청난 difficulty, 어려움이 있을 건데, 뭐 하는데? communicating through language alone, 언어만 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른 언어가 되는 거네요. 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뒤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 덴마크어와 노르웨이 언은요, 요두 개는 서로 뿌리가 똑같고 뒤에 설명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둘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결국 빈칸에 집어넣어야 되는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언어끼리는 알아듣지 못한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빈칸만 따져보면 알아듣는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알아듣는다는 말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알아듣는 건 상호 간에 알수 있다라고 하는 말, mutually intelligible. 요 5번에 해당되는 거겠죠. 막 민족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공식적인 언어 이거 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빈칸 문제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코모로 드래곤에 대한 사실 요건 내용이 되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냐면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과는 달리 문제에 보기가 우리말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원래 수능은 1첩 1첩가 우리말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말을 먼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읽어봤더니 사실 약간 내용이 뭐알 것도 같은데 결국에는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미 답인 걸 알고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보면 될것 같아요. 요 중간 정도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코모도 드래곤이라고 하는 녀석, 코모도 도마뱀이라고도 하고 뭐 코모도 왕도마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이 모니터라고 하는 말이 동물 분류로는 왕도마뱀이래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아래 좀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They have armor-plated heads. 머리가 장갑으로 둘러진 것 같은 장갑이 덧대진 것 같은 머리를 갖고 있고요. 두꺼우면서 forked. 우리 포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혀. 그리고 claws라고 하면 발톱이거든요. 근데 발톱인데 that are sharp and long. 날카롭고도 긴 발톱. 그리고 strong skin that. 강력한 피부인데 여러분 이거 읽어봐야 돼요. 그 강력한 피부의 특징을 봤더니 looks like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polished 광택이 나는 윤기가 흐르는 gravel이라고 하는 건 자갈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되게 얼핏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거칠 것 같잖아요. 내용을 보고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아래 여기 2번 보시면 두껍고 갈라진 혀까지는 맞는데 피부 표면이 거칠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polished gravel 이 부분이 완전히 맞지 않네요. 따라서 2번 X 그래서 2번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어법 문제 반드시 해석을 하라고 말씀드리죠. 이거 해석 안 하고 풀기가 더 힘들거든요.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The phrase 어떤 겁니까? Stockholm Syndrome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From the numerous high profile kidnapping and hostage cases. 우리 high profile이라고 하면 이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납치가 됐든 아니면 인질이 됐든 간에. 그리고 재밌는 건 보통 여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In which 하면 거기에서라고 제가 해석을 이어주라고 말씀드리고 그 kidnapping and hostage cases. 그 사건 속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건에서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진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It has been cited. 그것이 언급되는 뭐가? 스톡홀름 증후군이 언급되는 딱히 문제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짝대기 긋고 막 난리 나면 문장 구조 파악을 포기해 버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갈게요. The term 그 용어가 most associated with 얼핏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우리 associate는 연관 짓단 말이니까 보통 A하고 B를 써서 A와 B를 연관 짓단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무엇과 연관되다라고 하면 be associated 이렇게 가야 됩니다. is associated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용어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 이 패티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를까 봐 뒤에 부연 설명 들어가는 거죠. 콤바로 동격으로 캘리포니아 뉴스페이퍼 heiress. 우리 heiress라고 하는 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 heir가 상속자인데 우리 ess가 붙으면 보통 여성형 종결어미여서 상속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o was kidnapped by revolutionary militants? 이뭐 혁명군의
납치가 됐다는 거죠. 1974년에. 그리고 그녀가 보였습니다. 뭐가 생긴 것처럼. 우리 develop이란 말이 발달시키다란 말도 되지만 걸리다란 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 공감이 생긴 거죠. Same이 same이고 path가 마음이니까 공감이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그녀를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강도질을 가담하게 되는 거고. She was eventually caught and received a prison sentence.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징역형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해리스트의 defense lawyer가 말 그대로 이 뭐죠? 변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변호인인 베일이라는 사람이 라고 주장한 거예요. 주장한 내용. 답은 일단 2번이지만 우리 뒤에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살이었던 그녀가 had been brainwashed. 우리 그때 벌어진 일은 과거인데 근데 주장을 과거 했으니까 더 먼저 일이니까 과거 완료 쓰는 거에다가 거기에 뭐까지? 과거 완료에다가 수동태까지 쇠뇌 당한 거잖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was suffering from 뭘로 고통받았냐면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고통받았다라는 뭐 주장을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 용어라고 하는 건 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have been recently coined to explain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막 만들어낸 거. Apparently irrational feelings. Apparently가 irrational 그리고 irrationally feelings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수식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답은 아까 앞쪽에서 확인했던 몇 번 그대로 2번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사실 2번 보자마자 정답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많이 없었을 거예요. 좀 내려갔다가 안 보이네 하고 두 번째 정도에 확인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안전하고 적절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similarly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보통 앞에와 논리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사례가 유사하다는가. Television gave rise to televise. 우리 텔레비전이 무엇을 낳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생시킨 거냐면 televise를 발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선후관계입니다. 얘가 먼저 있고 얘가 무엇을 발생시킨 겁니까? televise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double glazing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precede란 말은 먼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얘보다 먼저 있다. 주어가 먼저 있단 말이에요. Double glaze보다 먼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babysitter란 말이 더 먼저 있는 거예요. 뭐보다? babysit보다. 지금 어떤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례들이 앞에 유사한 내용이 나와야지 similarly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common. 일반적입니다. It은 까고요. 영어에서 뭐가 일반적인 겁니까? 형성하는 거 새로운 lexeme이라고 하는 건 어휘, 소라고 합니다. 그냥 어휘 정도로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By adding a prefix. 보통 접두가 되고 suffix는 뒤에 붙이는 접미가 되겠죠. To an old one. 원래 있는 거에다가 앞에 붙이고 뒤에 붙여서 새로운 lexeme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From happy, happy에서부터 we get unhappy. 당연히 happy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unhappy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inspect란 말 뒤에다가 or를 붙여서 inspector, 뭐 검열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사례는 뭘 더 붙이는 건데 여기선 먼저 있던 것에서 뭐를 빼고 만드는 거다. 그죠? 사례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번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Every so often, however, 근데 이따금씩 하지만 이따금씩 이것만 봐도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 눈치챌 수 있고요. The process works.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데 the other way round. 거꾸로 반대로. 그럼 여기에다 덧붙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빼는 과정으로 간다는 얘기가 이 뒤에 나올 수 있겠죠. And a shorter word is derived from. 이 더 짧아진 말이 derived from 어디에서부터 원래 나는 거냐면 longer one, 더 원래 긴 거에서 짧은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By deleting 무엇을 없앰으로써 imagine the fix.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건데 있다라고 상상하는 a fix. 이 접어를 붙여가지고 접어를 떼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주의할 거. 이건 유사한 사례니까 사례가 나와야 돼요. 아, 에디터로부터 edit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비슷한 사례를 뒤에 넣으면 좋겠는데 이때 제가 늘 주의할 거 집어넣을 때 3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뒤를 반드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죠.
Such forms, 이러한 형태는 are known as 뭐라고 알려진 거냐면 back formation이라고 한대요. Back formation,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역성어라고 한대요. 역성어, 거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앞에 사례 두 가지를 크게 언급한 걸 가지고 이와 같은 게 역성어입니다라고 때려줘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몇 번 답을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더 많은 역성어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설에서 깔끔하게 다 써놨습니다. 그럼 9번 가보도록 할게요. 9번은 전체를 다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아래니까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빨리 읽어보는 게 오히려 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볼게요. Issues seem to become more and more complex. 문제 혹은 쟁점 따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As the world becomes more complex.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In an interview, 한 인터뷰에서 영화배우 수잔 서렌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뒤에 설명 나오죠. Who has always been engaged with social issues? 항상 이런 사회적인 쟁점들에 관심이 있어왔던, 참여해왔던. 그녀가 states that, 이제 그녀의 말을 지금 빌리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왜 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장한 걸 뭐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뭐한다? 문제도, 쟁점도 복잡해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슷한 내용으로 내용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1960년대 중후반에,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녀가 대학생일 때는 The issue seemed simpler.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 보였다고요. More black and white. 여러분, black and white이란 말 자체가 이게 이분법적인 거예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약간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좀 더 봅시다. The issues at the time. 당시에 문제들을 예로 들어보면 centered on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Civil rights. 인권과 그리고 and the Vietnam War, 베트남 전쟁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We were blessed with clear-cut issues. Clear-cut이란 말은 명확한, 깔끔한 이겁니다. 명확한 문제로 우리가 be blessed with이란 말은 무엇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혹은 뭐가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때는 명확한 문제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고 역시 그녀가 똑같은 취지로 말했겠죠. We were blessed with clear-cut grievances. 여러분, grievance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고통, 어려움, 힘듦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면서 끝나는데 결국에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갈렸다라고 하는 말을 어쨌든 취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래 있는 보기를 보면요. Issues were never as clear as they are.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그것들이 지금 그러한 것만큼 분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원급인데 거기다가 부정을 때려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더 얘네가 뭐 했다는 겁니까? 더 클리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클리어하고 오히려 지금이 클리어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X 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 좀 우리가 중요한 말이 아까 black and white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해당되는 gray하다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Things were, 상황이 not as gray as they are now. 지금 그러한 것만큼 뭐하지 않았다? 애매모호하지 않았다. 이건 지금 과거에 관한 얘기죠. 과거는 명확한 것, 지금이 모호한 것. 따라서 1번과 5번은 정반대에 놓여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몇 번 답을 5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단순해서 문제도 단순했다. 이렇게 가주시는 게 맞겠죠. 우리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연결어인데 A는 연결어고 B는 접속사입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A 자리의 앞뒤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though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 앞으로 however처럼 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지만 동시에 하고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chool age children may not even fully grasp game rules. 이 취학 전에 아이들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대요. 게임의 룰에 대해서. 그리고 뒤를 봤더니 A group of children, 한 무리의 아이들이 maybe playing together,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데 With each child, 각각의 아이가 뭐한 채로? Playing according to a slightly different set of rules. 서로 약간 다른 룰로 게임은 같이 하고 있지만 룰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문장이랑 논리적으로 연결해 볼까요? 얘네가 왜 서로 다른 룰 가지고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룰인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인과적 관계가 사실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적 관계에 해당되는 여기 보면 A 자리에는 인과에 해당되는 게 consequently 따라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B번은 오히려 because를 집어넣고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B번의 because를 제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아제가 suggest that 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말한 내용 한번 봅시다. Every child may win such a game. 모든 아이들이 이런 게임을 다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근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아, 왜 그러냐면요. 이유를 설명하는 건 맞나요? Winning is equated with 이긴다라고 하는 게 뭐랑 동일시되는 겁니까? Having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내는 거면 너도 나도 즐겁게 다 좋은 시간 보냈으니까 가능하다. 충분히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보통 독해 문제 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 말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뭐만 확실히 맞추자고 했습니까? 인과만. 알겠죠? 인과만 정확하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몇 번 답을 두 가지 모두 연결시킨 거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 우리 apathy라고 하는 말은 이 A가 without 정도의 뜻이요. 없는 겁니다. pathy라고 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즉 무관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 몇 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답을 5번으로 indifference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 우리 altruistic, 많이 어려운 어휘는 아닙니다. 이타적인이란 뜻이죠. 이타적인 사람들은 뭘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피부색, 인종, 그리고 뭐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 How much money you have?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의 은행 계좌에. 여러분 이번에 ferocious라고 하는 말은 이건 뭐 흉포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3번의 greedy는 탐욕스러운이란 뜻이고 4번의 intolerant, 우리 tolerant 말은 참을성이 있는이란 뜻이니까 거기 앞에 in 붙인 것뿐입니다. 5번의 unselfish, selfish가 이기적인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기적이지 않은 거. 다음에 번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 해석 이렇게 들어가면 The slippery slope fallacy, 우리 fallacy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류입니다. 오류. 이 말 자체가 이미 오류예요. 근데 이게 a scare tactic이래요. scare tactic, 겁주는 위협 전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위협 전술인데 이 slippery slope fallacy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가 어떤 말을 암시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이 대절의 내용에서 사실 이 부분이 주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절 요 안에 있는 종속절 부분을 우리가 추론하는 건데 일단 주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We will immediately be sliding down the slippery slope to the disaster. 우리가 즉각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미끄러운 경사면을 어디까지? 재앙에 이르도록. 아, 이 말인데 사실 여기 들어갈 말은 뭔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뒤에 사례를 봤더니 This fallacy is sometimes introduced into environmental and abortion issues. 뭐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낙태 문제 같은 데도 적용되는 건데 여기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면 하냐면 나무 몇 개 자르는 걸 허용해 주다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숲 전체가 날아간다. 낙태에 대해서 24시간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 아무도 낙태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좀 더 명확한 예시는 그 뒤에 있는 낙타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텐트에 낙타 코를 허락하면 결국 낙타 전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허락해주면 전체 모두 완전 재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보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If we do 여기 쭉 보시면 if we allow one thing to happen 하나가 일어나게 한다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벌어져 버린단 말. 따라서 몇 번으로?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예시에서 모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작은 걸 허용해 주면이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저는 또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learning to 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post questions, 질문을 제기하는 거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기 to 다음에 이어지는 걸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배우기. receive information that is satisfying,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는 법.
요걸 배우는 것까지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것이 a key social. 여기 소셜 아직 안 끝났어요. as well as intellectual. 이렇게 묶어 주신다고 보면 핵심적인 사회적 거기에다 지적인 경험입니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2번은 딱히 문제될 거 없고 1번도 문제될 게 없어요. Children who don't have a successful experience at this stage, 이 단계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or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게 역시 선행사는 children 되겠죠. 근데 children하고 뒤를 봤더니 아 누구냐면 experience is frustrated or perverted, 경험이 좌절이 되거나 아니면 perverted,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틀어진다고 할까요? 삐뚤어진다라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관계되면서 뒤에는 이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자리가, 즉,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주어 experience, 그 다음에 BPP,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명사 빠진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죠. 맞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뭘 몰라도,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는 거고, 그러면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관계절이 다 끝나버리고 나면, I didn't stop participating in the learning process.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럼 stop ing 내용상도 괜찮고 수일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괜찮단 말이에요. They stop expressing their questions. 뭐 하기도 멈추게 되냐면 질문을 표출하는 것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끝끝내 아마 뭘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 자체도 멈추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3번 자리는 who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그 아이들의 경험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유격을 나타내는 건 whose를 쓰면 됩니다. 제가 관계되면서 whose에 대한 거 나중에도 설명드릴 건데 관계되면서 whose가 시험 문제에 국가직 지방직에 잘안 나왔어요. 이렇게 국회직에 살짝살짝 나오는 건 분명히 국가직 지방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think up 뭔가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란 말인데 이렇게 구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어 동사 같은 경우 대 명사 목적어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thinking them up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번? 3번으로 요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다음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글의 흐름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are found, 발견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늘 양보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절 중심에 대한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There does seem to be less conflict. 덜 갈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Between parents and their teenage children. 근데 어디에서? In traditional pre-industrial cultures. 전통적인 산업 이전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1번, 2번 쭉쭉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살짝 볼까요? Teens in such traditional cultures also experience fewer mood swings, 감정 기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감정 기복을 덜 경험하고요. 그리고 instances of risky behavior. 어떤 위험한 사건, 위험한 행동의 사건 같은 것들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산업화된 국가들의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니까 딱히 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왜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답은 필자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답이라고 하는 것은 may relate to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이 독립성의, 독립의 정도가 되겠네요. That, 어떤 독립의 정도냐면, 이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어른들이 허락해주는 독립의 정도.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뒤에 의심할 수 없는 밑줄 없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In more industrialized societies, in which 더 산업화된 사회에서 in which는 거기서라고 이어주시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the value of individualism is typically high. 무엇의 가치가 개인주의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높은 그런 산업화된 사회에서 Independence is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Unexpected Company of Adolescence 이 청소년기에 기대되어지는 요소라는 거예요. 예상되어지는 나 독립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Consequently 그 결과 그러다 보니까 10대들 그리고 부모들은 must negotiate the amount
양과 타이밍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양과 타이밍 협상이냐면 이 10대들의 점점 높아지는 independence, 독립성에 대한 거. 요 정도까지는 해줄게. 그리고 이걸 어떤 과정인지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 이 과정은 often leads to 이것이 무엇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strive. 여기 strive이라고 하는 게 이게 conflict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4번은 parent-child conflicts are more likely to occur during adolescence. 이미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특히 언제 벌어진다는 겁니까? early stage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뭐 초기인지 중기인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내용으로 보시면 반대로 오히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왜 그런 것이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4번은 진짜 사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번을 여기서 빼주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역시 빈칸 문제고 처음에 집중해서 Two kinds of evidence show that 두 종류의 증거가 나타냅니다. 라는 것을 Much of the behavioral differences among groups 그룹 간의 행동적인 차이의 상당 부분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룹 사이에서 행동적 차이가 곧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물론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열거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Individual cross-cultural adoptees 각각 한 명, 지금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이 여러 문화에 걸쳐 있는 양자, 양자로 입양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뭐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Members of their adapted culture, 입양이 된 문화의 구성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Not the culture of their biological parents. 당연히 친부모의 문화 구성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좀 더 가볼게요. Groups of people often change behavior much more rapidly. 더 빨리 행동을 바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뭐보다 더 빨리 바꾸는 거냐면 natural selection could change gene frequencies. 우리 뭐 유전자 빈도라고 할까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유전자 빈도를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뭐가?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진화에서 벌어지는 거 말하는 거죠. 진화에서 자연 선택이 이 유전자 빈도를 바꿀 수 있는 그것보다 뭐가 더 빨리 바꾼다는 겁니까? 사람의 행동이 더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데이터가 far too coarse to prove that 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너무 대략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There are no genetic differences between 유전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에는 그 너무 방대하잖아요.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너무 대략적이잖아요. But 하지만 we believe the evidence is sufficient. 이 정보 가지고 뭐는 충분한 거예요? 라는 결론을 내리긴 충분한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겠죠?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groups, 그룹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much larger than, 뭐보다 훨씬 더 큰 겁니까? Any genetic variation, 유전 변이보다도 아마 존재할지 모르는 유전 변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지금 위에서 말했던 행동상의 차이라고 하는, 그룹상의 행동상의 차이는 첫 번째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문화적인 거다. 아니면 반대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전 때문인 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짐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빈칸을 찾아보시면 1번에 not genetic이란 말이 대놓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가능한 거냐면 빈칸 문제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식, 제가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빈칸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식, 제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빈칸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걸 보면 아 제가 말하는 그 추론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따라서 답을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례를 열심히 말한 다음에 사실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but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but 하지만 복잡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직접 punishment 하는 것, 개인이 직접 처벌하는 것,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뭐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police나 court가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거고요. 많은 단순한 사회일수록 직접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회를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규모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지만 두 사회에서 직접적 자발적인 처벌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 보기를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성이라고 하고 무엇과 무엇 사이의 처벌과 그리고 사회의 규모. 사회의 규모가 크면 직접적인 처벌이 필요 없다는 거고 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직접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먼저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 옳지 않은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18번은 정말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The average size of humans 이렇게 묶어보면 주어가 average size죠. 근데 맨날 주어 동사 볼 때 하는 게 뭡니까? 수일치 확인 아닙니까? average size 단순히니까 이 have를 뭐라고 바꾸는 거예요? has로 바꾸는 정말 땡큐 수일치 문제다. 그죠? 따라서 답 몇 번? 답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다 해설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법적 요소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여기 indignation이란 말은 빡침, 개빡침, 분노 요 정도 의미로 보시면 돼요. 사실 그것과 가장 가까운 말 딱 보자마자 resentment 여러분 골라내시는 게 맞습니다. re-argumentation 이렇게 말하면 논증 정도가 되겠고요. indulgence라고 하는 건 보통 탐닉, 마음대로 함 뭐 이런 뜻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 읽어보시면 되는데 좀 웃겨요. 부모는 부모인데 어떤 부모입니까? Who are overly involved in 심하게 관여하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 이 대학생이나 된, 대학생 나이나 되는 아이의 삶에 심하게 관여하는 부모님들은 are the folks, 사람들입니다. folk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후가, 예, 위가 아니라 후가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지 자체 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오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love to scorn, 경멸하기를 좋아하는, 경멸보다는 좀 꾸지르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 steady stream of articles and blog posts 계속 쭉 연달아 이어지는 그런 기사들과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는 bristle with, bristle이란 말은 이건 뭐예요? 이게 막 껄끄러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 with 무엇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껄끄러운 게 아니라 발끈한다, 발끈한다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발끈하는데 with 뭐에 대해서 발끈하는 겁니까? indignation over. 근데 with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분개를 가지고 발끈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분개를 가지고 발끈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이 학과장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그리고 어떤 어머니, 더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보다 뭐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 2학년이나 된 아이의 뭐 연애사에 대해서 부모가 더 잘 아는 거. 예,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한 이 분개를 가진 발끈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 되겠죠. 따라서 몇 번?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 해설 강의 자체는 전체적인 좀 약간 뭐랄까요?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드리는 걸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Doty and I 이 두 명이잖아요. 1966년에 접어들었는데 뭘 기대하면서 아, 또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벌어지면서 부모님이 아프시면서 완전 그렇지 않다라고 드러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누구 부모님이냐면 도티 부모님도 나오고 내 부모님도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는 두 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A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날아간 거 아마 지금 도티 나이는 부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위치타라고 하는 곳에 날아갔는데 by the time we got to the hospital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땐 아버지께서 신약 때문에 좀 좋아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만 했지 바로 날아가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빵꾸가 난단 말이에요. A가 바로 이어지기 힘들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we made some changes in his care. 근데 시작부터 갑자기 his care라고 들어가기도 역시 받아줄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가 제일 앞에 올 수 없으면 C를 우리가 잘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머니께서 이땐 나, 우리 엄마 말하는 거겠죠. had fallen, 넘어지셨고 그리고 다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에는 아버지께서 이 신장 한쪽을 제거하신 거죠. 종양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번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도티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became very sick and we flew to Tucson. 우리가 투싼으로 날아간 겁니다. 도티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티 아버지를 누구로 받아주는 거예요? 요렇게 가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아버지 보살피는데 이제 좀 변화를 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회복을 하신 거예요. 누구? 도티 아버지.
그리고 나서 어떤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 나, 우리 아버지께서 상태가 악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상태가 악화돼서 어디로 날아간 겁니까? 위치타로 날아간 게 되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다 회복하고 좋게 마무리를 짓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좀요두분 아버지가 등장한 것 때문에 여러분 좀 헷갈려 했을 수 있어요. 거꾸로 가시는 게 맞겠죠? CBA 순서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주시는 게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해설 강의 다 확인해 봤고요. 제가 조금 막 급하게 한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저 해설은 그렇게 안 썼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합격은 형구형 여기 들어오셔서 꼭 문제와 그리고 해설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또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오타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에 대해서 좀 충분히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카페 댓글 혹은 여기 유튜브 해설 강의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세상 누구보다 빠른 국회 직후급 영어 해설 강의 합격은 형구형의 형구 형이었습니다.